높은 온도에서 빨리 덮어내야 됩니다. 아, 뜨거워라. 이렇게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숙차를 조금 일부 이제 다섯 번씩 볶아놓고요. 아, 요번에 힘이 들어서 프라이팬에다가 볶았어요. 아, 괜찮더라고요. 온도 조절이 잘 되고요. 도리어 일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후배되는 스님이 계셨는데 커피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두 통이나 이큰 거. 이거 유기농 커피라고 그러더라고. 네, 나한테 한해 밑대반 스님이셨는데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아련하게 아이고 저렇게 이쁜 스님도 계시구나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어디 교육 가러 갔다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막 그냥 우리가 헤어져 가지고 강원 졸업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바로 형님 그러더라고 나를 보자마자. 그런데 딱 봤는데 얼굴도 그대로고 이렇게 친근하게 가깝게 하면 이제 우리 스님들은 오해를 하세요. 그런 후배였는데 전화 왔어요. 형님 그 커피 좀 드세요 이러길래 아유 있으면 잘 먹죠 뭐 없어서 못 먹죠 이랬더니 그럼 형님 알커피 좀 보내겠습니다 그래. 아유 그래 내가 아니 뭐 스님 아침에 기분 좋게 커피 한잔 하시고 또 일할 때 일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면서 이제 커피를 보내줬길래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제 숙차를 한잔 하면서 저는 이제 커피를 얻어 마시고 이제 그 스님한테는 제가 숙차를 또 보내야죠. 그것이 완전한 물물 교환이다 이런 겁니다. 그때 오후에 점심 이후는 제가 이렇게 뭐 숙차나 오이차나 이런 차들을 마셔요. 맨날 뭐 앉아갖고 차 마시는 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때는 내가 숨어갖고 몰래 먹죠. 출가해서 행자 때 행자 생활 한 3년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행사에 들어갔는데 행자 때그 녹차가 너무 좋아서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이제 2시 반부터 시작되는 아침 생활이 그러고 나면 점심 먹고 나면 한 2시 되는데 그때 조금 일 없을 때그 노스님 방에 숨어들어요. 마루 쪽으로 이렇게 쪽문이 있는데 숨어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조금 친한 스님이 또 생기잖아요. 스님 나 녹차 좀한잔좀 마실 수 있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스님 일로와 나를 불러요. 그 쪽만에 숨어가지고 이제 노스님이 부르기 전까지 막 숨어서 이제 몰래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런 낭만이 사라졌죠. 옛날 같은 우리 때는 출가하는 사람도 많았고 위로 진진찰잘 보통 보면 제가 출가했을 때 저희 집에 한 70분이 계셨어요. 선빵이었는데 선빵에 한 37명에서 40명 공부하고 계셨고 후원대중들 후원이라는 것은 뒤에서 우리 선빵 스님들을 위해서 밥을 한다든지 뭐 청소라든지 준비 같은 거 하고 이런 외호 대중이 그때 20명이 넘었어요. 거의 뭐 이제 60~70명이에요. 생활하는 우는 눈도 많고 조심스럽고 출가한 곳도 엄한 스님 밑에서 이렇게 배웠고 강원도 계율로는 뭐 1등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우리가 말하면 속수건이라 그런 팬티까지도 색깔을 회색을 물들여 입을 만큼 그냥 주물옷을 꽉 들인다 그래갖고 응? 그 정도의 이제 계율을 엄격히 하시는 그곳에서 나왔어도 이 나는 그 기질이 걸리지 않는 기질은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더라고요. 강원에서는 선배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무서운 선배였어요. 목소리가 크니까 일단. 그리고 강원에서는 별로 말을 안 했답니다. 친한 사람 외에는. 근본적인 방랑의 그런 성향은 아무리 어떤 규율과 어떤 거에 규칙과 뭐 이런 것들을 나를 꽉 묶어놔도 거기에 내가 얽매일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걸 뿌리채 같이 캐가지고 씻어서 꼬독꼬독 말렸다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네, 커피가. 아이고, 스님 고맙습니다. 참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환한 커피는 콧방처럼 뽕그리죠. 자, 여기를 먼저 원액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마셔보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타죠. 너무 진하면 안 되니까. 핸드폰으로 계속 찍었는데 핸드폰이 이제 수명이 다 됐나 봐요. 영상 찍고 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뽀록뽀록 돌아. 안드로이드 뭐 조절 중 하면서 조정 중 하면서 있잖아요. 무슨 지가 무슨 TV여 뭐여. TV가 무슨 시간 조정한다고 막 그렇게 하듯이 안드로이드 폰이 왜 땡땡땡땡땡땡 도냐고.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참다 못해서 어제 그 SK 대리점 갔더니 5G인지 뭔지 뭐 새로 나오는 게 있다네. 그게. 그래서 막 돈을 좀 그럼 화질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화질이 좋대? 아이고 그래요? 아, 그냥 큰맘 먹고 그냥 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놓고 그냥 사이를 하고 왔어. 어떻게 될지. 요번에 부지런히 농장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딱 사인 하고 와가지고, 저기 뭐지? 길이를 갖다가 요번에는 야무치게 풀도 뽑아가지고 길이를 좀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했습니다. 저의 영상이 다음 주에 나온다 하니까, 다음 주에는 영상이 조금, 영상의 질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커피도 마실까? 이거요. 야가에 연예인 기질이 있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지가 아무리 멀리서 놀다가도 내가 이렇게 카메라 거치대를 이렇게 딱 세우잖아요. 그럼 이따 가는 거예요. 쭉 달려갖고 지가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야가. 그럼 걔가 맨날 나한테 놀아주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지도. 행하고 가거든요. 간식 주고 나면 행 가는데. 이제 거치대를 취하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일만 하잖아요. 그럼 또 지놀 또 놀러 가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자가 무슨 진짜 연예인 기질이 있나? 자가 무슨 얼마나 복이 많은 아가 돼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 내가 부엌에 불 때도 그 문으로도 싹 돌아서서 우리 부엌 문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재래식 부엌이 있거든요. 불 때는 부엌. 글로 지가 이제 글로 싹 들어와가지고 그때도 얼굴 비추고 그렇게 얘가 아 커피 마시다. 아. 작년에 홍시 있잖아요. 냉동에 넣어놨다가 한 3, 4시간 되면은 해동이 되잖아요. 어우, 너무 달아요. 대봉감인데, 가을에는 이 대봉감 되게 싸거든요. 일에 일할 때 간식으로 먹으려고. 엄청 달아요. 이런 새콤달콤. 근데 이 홍시는 이제 왜또 맛있냐면 그거는 그 뭐지? 냉동을 대니까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면서 달콤해. 아이스크림 먹는 거 똑같아. 아이스크림 먹는 거.
이게 숙제 만들었어요. 그냥 볶고 비비고 볶고 비비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의 숙차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스님이세요. 우리가 마음이 맞는 거는 알지만 축제합작으로 잘 맞아요. 농담돼. 거짓말돼 이거 진짜. 달콤하면서 시원. 칫솔 없었어요, 칫솔. 우리 어머니가 칫솔 안 주셨고요. 어렸을 때 저는 패티도 없었어요. 패티도 안 입고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빨이 튼튼하거든요. 근데 그게 신기해요. 나는 요즘도 그런 생각이에요. 야, 칫솔질 하는 거 건강, 이빨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야? 왜 짐승들은 양치 안 하잖아요. 애완견들 양치시키는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지가 알아서 먹고 오면 알아서. 그 양치도 잘안 하는데, 이빨은 제가 되게 튼튼하거든요.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맞아. 응? 응? 내가 커피도 잊어버렸네? 참고로 저는 아이스크림을 가위를 갈라가지고, 먹고 싶으면 뭐 팥이나 이렇게 좀 해놨다가 냉동에 넣어놔요. 그건 이제 긁어 먹으면 돼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바나나랑 이렇게 그렇게 섞어가지고 갈아요. 뿅 갈아갖고 적당한 용기에다 통에다 넣어서 냉동 넣어놔. 이제 여름에 그거 긁어 먹는 거예요. 시원한 달콤하고 시원한 거 먹고서 커피를 또 먹으니까 막와 어머 막 혈액순환이 확 돼. 행복이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뭐 행복이 별거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뭐, 응?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올라가면 행복하고, 뭐 그런 겁니까? 자기 인생에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면 되죠, 뭐. 커피 다 먹었으니,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그 덕금 과정이라서요. 조금 이제 먹기 좋게끔 조금 잔잔하게 만지는 거예요. 수렴 과정을 하는 이제 뿌리가 좀 들어가서. 근데 숯뿌리차 따로 해도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입만한 거보다 뿌리가 하니까 향이 더 진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 뿌리차에 하는 게 맞다. 네. 근데 비비고 하는 거는 다 끝난 상태예요. 한 3소꼬리 정도 한게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여름에 혼자 먹는다고 해도 또뭐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차로 만들어서 그 봄의 향을 가두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섭취를 하는 거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거를. 또 손을 뜨거운 걸 만지니까 웬만하게 뜨거우면은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웬만히 뜨거워 갖고 이렇게 해서 제가 숙차를 마무리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의 봄 향기와 함께 행복한 또 여름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주였습니다. 민들레가 지금 딱 노란 꽃필때차 만들어 면 좋아요. 요것도 이게 굉장히 또 노란 색깔은 위나 비장을 또 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